국민들은 국정농단을 바라보면서 진실을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새로운 진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 숨기는 자들이 공범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나라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한 이 사건입니다. 민사구에서 가해자 피해자 분리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피해자의 부모가 검사였다면, 피해자의 피학생의 부인이 권력자였으면 피해자 가해자를 이렇게 함께 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피해자 학생이 권력자 아들이었다면 반포구 교장선생님이 특도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왜 학폭심의위원회 삭제 그 심의위원회 그 자료가 못 내놓는 것입니까? 서울대 정말 기가 막히게 입학 사실도 확인 안 해주고 재학 사실도 모른다고 하는 그 피해 학생의 부모가 권력자 아들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권력에 눈치 보거나 권력 카르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범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질의 답변에서는 공범이라는 저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억울하시겠지만 남은 시간, 보충 질의 시간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보충 질의 시간도 그런다 그러면 이건 청문회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안 꼽는 찌빵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왜? 정순신 변호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 민족사관 교장은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대 총장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